난 20살. 일주일 전에 납치를 당했다. 배고파. 집에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? 집 가고 싶지? 네. 오이, 안 돼, 안 돼. 네? 일단 이거 먹고 쉬어라. 난 맛있는 치킨이나 시켜 먹을란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상한 것 같은데요? 그래? 그럼 먹지 마, 먹으면 안 되지. 다른 거 줄게, 다른 게. 기다리. 네? 배가. 뭐야? 아픈 거야? 아프면 안 되지. 네, 너무 아파요. 배탈 났네. 이건 어째? 야!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. 조금만 더 휴식을 취하면 괜찮을 겁니다. 네. 감사합니다요. 일어났구나! 병원? 그래. 병원이다. 어둠수적 부릴 생각하지 마. 네.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죠? 네? 보호자로 오셨으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원칙상 알아야 하거든요. 삼촌입니다. 오, 네,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보호자님 말고 환자분. 네?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환자분 몸은 좀 어때요? 괜찮습니다. 그럼 밥 먹고 퇴원할래요? 아니면 한 시간 후 퇴원하실래요? 퇴원이요? 네. 먹고 퇴원하세요. 오늘 밥 맛있습니다. 네? 그럼요. 오늘 메뉴가 된장국이랑 생선가스, 김치, 당근볶음입니다. 당근이요? 네? 네. 당근 많이 좋아하세요? 네. 당근 좋아합니다. 당근 진짜 좋아해요. 당근? 네. 알겠습니다. 선생님, 잠깐만. 네? 네. 뭐냐, 방금? 네? 뭐가요? 당근 뭐 어쩌고 했잖아. 제가 당근을 좋아해서요. 그런 거구나. 당근이 그렇게 좋으면 말을 하지. 내일부터 당근 많이 해줄게. 네. 갑자기 밖으로는 왜 부른 거죠?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. 네? 저 환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저 환자 말인가요? 네, 당근을 강조하는 거 모스부 중 한 가지거든요. 확실히 들어본 것 같긴 하네요. 위험하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라는 유행어. 네. 근데 그래도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? 뭐 그렇긴 하지만 신경이 쓰이네요. 잠시. 네? 혹시 그 라테 환자와 보호자분의 관계를 좀 조사해 줄 수 있을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일단 저 보호자랑 환자를 멀리 떨어뜨려둘까요? 뭐 증거도 없고 의심뿐이지만 안전에선 나쁠 거 없죠. 네. 그래도 여긴 시원하네. 에어컨도 잘 나오고. 저기 보호자님. 예. 그 잠시 밖으로 좀 나와줄 수 있을까요? 네? 왜요?
결제를 해야 돼서요. 아, 아유, 맞네. 아유, 얼마죠? 그게... 67,800원입니다. 네? 아유, 뭐 했다고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? 기본 가격이에요. 아유, 알겠어요, 알겠어. 아, 카드 줄 테니까 결제하고 카드 가져다 주세요. 네? 에? 카드 줄 테니 결제해 달라고요. 아, 그 사인도 해주셔야 해서요. 아, 사인이요? 아, 알겠어요. 어디서 하죠? 따라오세요. 나가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간호사님은 안 나가세요? 네? 아, 전 여기 정리를 좀 하려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 환자분... 네? 혹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? 그게... 네? 아니요.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네? 네, 알겠습니다. 환자분과 보호자분은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. 네? 뭐, 기록상 그렇게 나오네요. 저 환자분? 네? 제가 괜히 오해를 하는 거라면 정말 죄송합니다. 하지만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말씀해 주세요. 저희가 도와드릴게요. 네? 괜찮아요. 분명 괜찮을 테니 말씀해 주세요. 네. 도와주세요. 위험한 상황이 맞나요? 네, 전 납치당했어요. 하, 역시. 글던 씨,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뭐하냐? 젠장! 당신! 물러와! 들킨 건가? 내 말 안 들려? 당장! 오에, 라테. 네? 집에 가서 보자. 네, 네? 글던 씨, 얼른! 오랜만에 운동을 좀 하게 되네. 이런... 우리 간호사님도 나올까? 안 그러면 위험할 텐데... 싫어. 당신이나 물러나. 그러다 혼난다. 경찰을 불렀으니 얼른 도망이나 가시지. 경찰 안 부른 거 다 알아.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부리려고. 뭐? 재밌어. 경찰 안 불렀었나? 그럼 나야 땡큐지. 뭐야? 지금 나랑 장난쳐? 장난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치나? 우리 환자분 잠시 눈 좀 감아볼까? 네? 괜찮으니 눈 딱 5초만 감자. 네. 다치는 상황은 보여주고 싶지 않다. 이런 건가? 뭐 맞지? 그래, 좀 맞자. 다치는 상황은 나 말고 너. 뭐? 아파! 됐다. 우리 환자분 눈 뗄까? 네? 이 언니가 복싱 국가대표 출신이었거든. 감사합니다. 우리 환자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. 이 언니가 지켜줄게. 네, 언니.